아이가 저한테 하는 걸 보면 속이 터집니다. 공부는 하는 둥 마는 둥, 밥도 먹는 둥 마는 둥, 하여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한심하기도 하지만 힘든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걱정도 되고요. 아마도 돌아가신 제 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며 키우셨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어머니 속을 꽤나 태웠거든요. 오늘 제가 메일을 보낸 건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좋아하시는 노래를 듣고 싶어서입니다. 바로 김미성 씨의 먼 훗날인데요. 어머님은 이 노래를 자주 흥얼거리며 부르셨습니다. 어머니를 생각하며 행복 만들기 위해서 듣고 싶으니까요. 꼭 들려주세요. 네, 이 사연에서처럼 저희 엄마도 항상 그러세요. 나중에 너도 네 딸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이러시는데 저도 좀 공감이 가는데요. 신청곡 들으시면서 어머니와의 옛 추억 많이 떠올리시길 바랄게요. 그럼 우리 경기도 여주에서 이은선님이 신청해주신 김미성 씨의 먼 훗날 들려드릴게요.